저 요즘 이 신발을 신고 한 몇 주째 거의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농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, 패션화나 그냥 라이프스타일 신발로 나온 에어포스 미드 리액트인데요. 에어포스 1 미드 리액트. 에어포스 리액트 2022년형이 나와주게 됐었죠. 신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죽이 바뀌었거든요. 포토 네거티브처럼 이 부분이 나와있고 이 부분이 안에 들어가있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퍼가 살짝 좀 불안했고 그리고 이 스티칭 같은 게 발가락을 찌르는 느낌이 있었어요. 에어포스 1 리액트 22 로우는 다 그랬어요. 제가 한 세 가지 다 신어봤는데 다 그랬어요. 사이즈를 업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이거는 정 사이즈 가도 무난하고요. 가죽이 잘 잡아주고 발에 잘 맞게 좀 성형됩니다. 신을수록 그래서 좋고요. 여기 뭐 메쉬가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위에 이 가죽 안에 또 이런 네오프린 재질이 또 있기 때문에 구멍을 뭐 따로 뚫지 않는 이상 그렇게 통기성이 좋은 신발은 아닙니다. 뒤에 이렇게 네오프린 재질이 잘 감고 있고 이 발목 근처에는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아주면서 거슬리는 부위 없고 힐 슬립이 그닥 없습니다. 힐컵 같은 게 그렇게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힐 슬립이 없고 이 락킹은 뭐 특별히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사람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특별히 기능은 못 느꼈습니다. 270 사이즈 한 470g으로 가볍지 않은 신발인데 느낌은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. 신기하게. 예. 패딩은 예 전체적으로 잘 돼 있고 뭐 설포에도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는 통기성이 좋긴 하지만 우선 쿠셔닝이 미쳤습니다. 코비 360 기억하시죠? 코비 360에 처음 리액트 썼을 때 그 리액트 느낌 있잖아요. 금방 가라앉는 거. 그 리액트에서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폭신한 리액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정말 좋은 리액트죠. 힐에는 게다가 에어포스여가지고 에어포스의 그 계보 족보가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에어솔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좋습니다. 전족보에는 리액트가 참 리액트, 순수한 리액트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폭신폭신하고요.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더욱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구조인데도 에어포스 1 리액트 로우는 그렇게 전족부가 폭신하지 않았는데 미드는 신기하게 더 폭신해요. 이게 재질이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색상으로 신어봤는데 이건 정말 폭신했습니다. 아웃솔은 에어포스 1에서 썼던 그 아웃솔이어가지고 먼지에 그렇게 뭐 민감하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좋은 접지를 제공합니다. 82년부터 조던 1 같은 접지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정말 저는 이 신발에 대해서 칭찬할 것 밖에 없고 왜 이게 이런 농구화를 좀 만들어주지 이게 구하기 요즘에 힘듭니다. 하지만 뭐 바가지 쓰지 말고 찾아보시면 뭐 세일하는 데 있고 뭐 앞으로 더 많은 색깔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농구화로 신기 리액트 뭐 물론 이 둔탁함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겠죠. 뭐 아무래도 리액트가 폭신하긴 하지만 에어포스 1 같은 둔탁함보다는 일반 에어포스 1보다는 덜 둔탁해요. 하지만 그래도 예 뭐 사람 따라 뭐 케바케 얘기했지만 여기가 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. 전 전체적으로 되게 푹신하고 쿠셔닝이 잘 이렇게 눌러지면서 잘 잡아줬고 불편한 점 없었고 리액트가 정말 신을수록 좋았고 최적의 리액트 농구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